얘가 맛있잖아. 얘가 더 맛있거든? 맞아요. 근데 얘가 나타났어. 요게 15,000원. 이게 2kg가 넘어. 제발 나와라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척 봐도 아시겠죠? 이것은 트레이더스입니다. 코스코에 가면 재미있는 상품이 많이 있지만 트레이더스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코스코와 트레이더스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나름 고객을 부르는 낚시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을 유혹하는 제품, 트레이더스의 시그니처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스에도 이런 코너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존.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그리고 맛이 보장된 식품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비즈니스 존은 진짜 말 그대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분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소분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이에 가서 또 소분해야 되는. 뭐 그렇지. 아니면 뭐 식당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검증을 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이거 크로와상 생지. 아, 네가 얘기한 크로와상 맛있다. 크로와상 하면 저는 늘 코스코 크로와상이 최고의 맛과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가성비에서는 좀 진 것 같습니다. 이게 15,000원. 이게 2kg가 넘어. 2kg예요. 얘는 숙성을 해야 돼. 한 2시간, 3시간 전에 꺼내놓고 이렇게 딱 그냥 놔두면 얘가 한 3배 사이즈로 부풀어요, 무한하게. 그럼 그걸 구워. 그러면 빵집에서 나오는 크로와상만큼 맛있어. 단점은 내가 지금 먹고 싶으면 못 먹는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신세계. 아, 신세계. 아무리 빵이 싸고 맛있어도 귀찮은 건 못 참는 분들을 위한 빵, 월럿 하드로를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더스의 대표 상품이죠. 가격 격하게 저렴하고요. 맛 또한 수준급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요. 오븐에 살짝 구워 먹어도 좋습니다. 가격이 말이 되나요? 4,980원. 빵을 먹으려면 버러가 매우 중요하죠. 트레이더스에는 좋다는 버러는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애슐의 버러,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한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락공 비에르 버러, 이건 그럼 죽고 나서 먹어야 되나요? 그런데 또 이걸 이겨먹는 버러가 나타났습니다. 얘가 맛있잖아. 얘가 더 맛있거든? 맞아요. 근데 얘가 나타났어. 아, 얘는 진짜 해외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버터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에르메스의 급시다라고 딱 나오는 버터. 이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지도 못해. 나오면 끝. 나오면 끝이래요. 이거는 썰어가지고 이렇게 실온에 놓잖아요. 보통은 녹아서 없어지잖아, 버터가. 얜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어. 바게트 구워서 이거만 찍어 먹어도 바게트 한 20개 먹어. 저도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가염은 이미 동이 났더라고요. 무염만 몇 개 남아있는데 사실 무염은 맛이 없거든요. 다음에 먹어보기로 하고, 혹시 트레이더스에 이 버러 발견되면 무조건 사먹는 걸로. 이미 먹어보신 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실 때 우리가 먹어본 것보다 더 맛있게,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왜 버터를 자꾸 버러라고 발음하냐고요? 원래 버터가 느끼하잖아. 버러버러.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는 더운 여름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식 콩국수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맷돌로 갈아서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콩국물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콩가루를 풀어서 콩국수를 판매하는 식당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그 맛에 익숙해져서 거친 콩국물보다는 곱게 간 콩국물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서리태 콩을 먼저 잘 씻어 5시간 이상을 물에 불려놓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난 후에 콩을 9분간 불에 익힙니다. 거품을 잘 건져 버리고요. 그리고 남은 검정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믹서에 갈아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콩과 끓였던 물을 식힌 다음에 믹서에 함께 넣고 돌립니다.
이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너무 곤죽이 되도록 갈지 않습니다. 돌리면서 콩의 상태를 보면서 알갱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할 때 더 많은 영양분이 살아있고 식감 또한 살아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콩국수를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딘가에 있겠죠? 다 아시겠지만 레시피를 적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죠. 이번엔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 위스키입니다. 요즘 구하기 힘든 대란이 한동안 일어났던 술이에요. 잭다니엘. 사과 맛, 풋사과 맛. 이게 요즘 하이볼 아시죠? 하이볼 하면 오사카 아저씨가 생각나죠? 하이볼에 최적화된 술이에요. 아... 상큼한데 위스키 맛도 나고 사과 향도 나고 요만큼에다가 이제 얘를 붓고 나머지를 토닉워러라는 걸로 채워놔. 아... 이제 얼음 가득해가지고 그러면은 되게 깔끔하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돼요. 하이볼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일본에서 좀 많이 마시던 술인데 이제 큰 머그잔에 위스키 적당량하고 토닉워러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좀 캐주얼한 걸로 먹기에 옛날에 잭콕 있었죠. 잭다니엘의 콜라 섞는 콜라 대신에 토닉워러를 넣는다고 봅니다. 잭다니엘 하이볼 글라스까지 챙겨주면서 41,980원. 하이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이참에 나도 술을 한번 배워봐. 그래서 다시 또 새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요거는 이제 비트야. 약간 부실하기는 한데 이게 할라피뇨야. 할라피뇨? 요거는 아삭이 고추. 어머, 왜 고추 크네? 아삭이 고추 지금 큰 것도 저 뒤에도 많이 열렸잖아. 여기 너무 이쁘지 않니? 네, 토마토가 너무 잘 익었어요. 저희 텃밭이에요. 토마토도 있고 고추도 있고 텃밭을 자랑하고 싶어서 열기는 했지만 연길에 자랑할 거리가 또 있잖아요. 제가 요새 바짝 이 피네를 쓰고 나서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허구장창한 날 쉬는 시간에 네. 패치를 붙였더니 제가 얼굴이 변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지인 만나면 얼굴이 더 작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사실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잠 안 자고 인터넷 많이 하고 네.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너무 빠른 속도로 이 패치는 수분감을 확 줘가지고 땡기는 데가 없어.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했는데 지금 우리 패치는 진짜 베스트셀러야. 네, 저희가 메가쇼에서 판매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입해 가셨어요. 여기에는 너무 더울 때 바르면 시원한 쿨링감도 있으면서 네. 또 그 밑에서 이렇게 열감이 이렇게 나와. 네. 그리고 이 림프에서 독소를 확 빼내고 있구나를 느껴. 정말 좋은 거는 뭔 줄 알아? 이 패치의 좋은 점? 완전 천연입니다. 성분은 정제수 다음에 뭐를 많이 넣냐면 베타글루칸. 항암, 항염,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저희 야매주부 앱에 들어오셔서 구매하시기 전에 리뷰를 좀 읽어보세요. 네, YJ언니 화끈거리는 거 정상입니다. 피네라인 자체가 워낙에 좀 화끈거림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친구랑 같이 팔자주름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병원에다가 물어보니까 뭐 자기 지방을 이식하려면 어리면서 한 7,800 들겠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엄연사님 이거 좋다고 한번 믿고 계속 써봐야 되겠다 싶어졌는데 팔자주름이 진짜 지금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해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코에 진짜 혼한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지금 뭐 눈꺼풀 처진 것도 올라가고 또 요즘 친구들이 왜 주름이 없어졌냐고 할 정도로. 아니 저보고 갑자기 어디 가서 뭐 얼굴을 했냐 그렇게 물어봐서 아니 시골에 와서 여기서 할 때가 어디냐 시간도 없다. 못 들으면 얼굴이 그렇게 됐냐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그 피네 끼치랑 끊임을 했더니 아이고 그거 보고 고민하신 분이 한 서너 분은 되신 것 같아요. 저 진짜 대단한 체험했습니다. 제가 피곤하면 코 밑에 수포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물집이 터져서 옆으로 번지고 보통 한 달 정도 고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 밑에 생긴 물집에 피네크림 바르고 패치 얹어 놓았는데요. 물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딱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오늘 딱지 떨어졌습니다. 대박이죠. 해영정님.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팔자 주름 등이 생겨 그러려니 하고 성형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야매 팬으로서 피네 패치와 아이피네 크림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2주일이 가깝도록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지방에 사는 분한테는 다른 제품을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의심까지 하며 바르던 중에 주름이 완화되고 옅어졌어요. 계속 좋아지는 걸 매일 느낍니다. 몇 개월 패치 크림 아이 스프레이 열심히 바르고 보니 놀란 것은 늘어진 눈이 올라갔어요. 이럴 수도 있나요?
비네 패치는 이미 야매지부 구독자분들로 하여금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 신비에 가까운 피부 개선, 주름 개선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해보시고 그 효과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기회가 좋습니다. 더보기란으로 이동하시면 피넷 패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새롭게 출시될 여성 청결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패치를 사면서 이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하시죠.